네, 와랑와랑 TV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네. 와, 정말 어제는 바람이 정말 강했어요. 그럼요. 저는 살면서 그렇게 거센 바람 소리를 네. 들어본 적이 처음인 것 같은데. 아무쪼록 안 날아가고 이 자리에 잘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뭐 저는 다행히 좀 피해가 없었고요. 네. 또 뉴스를 보니까 또 뭐 크고 작은 피해들이 좀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태풍에 관련된 자세한 소식은 와랑와랑 시사를 통해서 잠시 후에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올해 여름은 참 코로나에다가 이 태풍에다가 그럼요. 정말 바람 잘 날이 없었는데 좀 가을에는 좀 마음이 훈훈해지고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소식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 네. 또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네. 자, 서로서로 응원하고 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또 마음을 모아서 오늘도 와랑와랑 제주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랑와랑 TV 오늘은 목요일이죠. 그래서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2시 30분부터 여러분과 만나기 시작했고요. 이미 몇몇 분이 또 들어오셔서 네. 네. 인사를 시작해주고 계시네요. 네, 댓글 달아주고 계시고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TV로 보고 계시다면 그 방송은 이제 녹화 방송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주 목요일에 유튜브 라이브를 하고요. 네, 편집을 통해서 금요일에는 이제 방송으로 또 텔레비전으로 찾아가고 다음날 스페셜 방송으로 오전 9시 10분에 네. 또 찾아갑니다. 금요일에는 본 방송은 6시 25분에 찾아가고 있고요.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순서 시작하도요. 와랑와랑 시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네, 김영찬 네.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점점 살이 쪽쪽 빠지고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아. 네. 다이어트를 직접 하고 계신 건 아니죠?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목소리도 지금 그러니까 목소리도 네. 다이어트 하시는 힘이 없어요. 완전 이상해. 옛날엔 이러지 않았거든요. 네. 힘이 좀 넘쳤었는데 네. 이제 그만할까 봐요. 어쨌든 너무 빼지 마시고요. 네. 네. 적당히 좀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경쾌한 프로그램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이렇게 막 기력이 없으니까. 하면서도 힘이 없어서. 너무 방송이 재미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네네. 무지하게 재밌습니다. 힘들면 얘기하십시오. 예, 예, 예. 할 사람 많아요. 예. 많은 거 알고 있고 제 주변에도 저기 하겠다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2주 전부터 굉장히 재밌어졌습니다. 저번 주부터 굉장히 재밌어졌어요. 저 한국에 계시잖아요. 아니 더 기니까 별책부록보다 승진 좀 하고 싶어서. 아, 네. 이 저 코너의 길이가 코너가 훨씬 짧잖아요. 이 와랑와랑 시사를 노리는 사람이 많네요. 우리 내부에도 많다니. 골드 타임이고 그렇죠. 첫 번째 소식. 네,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역시나 그 태풍 바비 관련 내용입니다. 네. 그동안 그 태풍 예보를 보게 되면은 뭐 강할 것이다. 아니게 되면은 뭐 이제 그 너무 셀 태풍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이제 좀 약간 그냥 중간에 약해지거나 소멸하는 경우들이 좀 많았었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정말 찐이었어요. 저도 그 태풍 바비의 그 영상을 네. 봤는데 엄청나게 크게 이제 막 커지는 걸 보면서 야, 정말 무섭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또 이런 생각을 했냐면 저번에 또 왔을 때 그 장미가 네. 그냥 소리소문 없이 지나가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이거 그냥 지나갈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했었는데 야, 엄청났어요. 구름 영상 지금 나가죠. 네. 막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엄청 커지고 있어요. 정말 선명해요. 네. 네. 이 이유가 태풍의 저기압이 올라오다가 중국에서 흘러온 담수와 딱 만나는데 그게 고수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온도를 다 흡수하면서 몸집을 키우는 거죠. 네. 그러면서 세력이 아주 커졌습니다. 네. 일단 비가 엄청 많이 왔고요. 제주 일부 지역에서는 350mm가 이제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또 걱정이 됐었던 게 수요일 오후에 해수면 만조 시간하고 딱 겹쳤어요. 네, 도내 하천 수위가 일시에 높아지면서 이게 넘치지 않을까, 뭐 침수되지는 않을까 정말 조마조마한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맞아요. 지난번에 그 부산의 그 장마 기간에도 네. 피해가 더 컸던 게 만조 시간대랑 겹쳐서 그렇다고 하던데 그렇죠. 이 시간대도 조금 안 도와주기는 했었죠, 네. 태풍이. 이게 또 비가 워낙 많이 내려서 뭐 침수 피해도 조금 있었고요. 강풍으로 인해서 나무가 쓰러지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 신호등이 떨어져서 간판등이 또 떨어져 가지고 네. 적지 않은 그런 피해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태풍 바비가 지나간 제주 또 피해 상황은 또 어땠는지 조금 더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주 소방서 119 구조대 오승민 소방교 전화로 연결을 해서 좀 더 자세한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승민 소방교님 나와 계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 현장 출동하고 뭐 이럴 때 이제 그 태풍의 위력을 느끼셨을 텐데 이번 태풍의 위력은 어느 정도였다고 느끼셨습니까? 우선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와 바람이 아주 강했고요. 네. 태풍이 가장 근접한 오후 시간대에는 현장에서도 저희가 비바람이 강해가지고 앞을 보기 힘들 정도로 작업이 아주 힘들었고 네. 그 시간 이후에도 고층 건물에서 간판 작업할 때는 바람 때문에
작업하는데 아주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네, 이번 태풍 크고 작은 피해 소식을 뉴스로도 좀 접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였나요? 일단 태풍이 북상한 26일 어제 주간에만 해도 한 130여 건의 출동권이 있었는데요. 주로 가로수하고 전기시설, 간판 등 이런 시설물들 파손 피해가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8호 태풍이 지나간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또 인터넷이나 SNS 상에서는 뭐 이어서 9호 태풍, 10호 태풍도 이제 곧 올 것이다 이런 뉴스들도 접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앞으로도 또 다가올 수 있는데 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붕이나 간판처럼 바람에 날릴 수 있는 시설물들은 미리 밧줄을 이용해서 겨박하시고요. 창문은 창틀에 단단한 테이프 등으로 고정하고 창문 틈새를 고정시켜서 문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한 바람과 폭우가 동반되실 때에는 항상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요. 태풍 전후로 해안가에서 너울성 파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안 주변은 접근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평소에도 늘 고생하시지만 특히 이렇게 태풍이 불거나 맞아요. 우리 안전이 위협받을 때 그 현장에 가장 먼저 가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소방관님들이시죠. 안전에 저희들도 더욱 각별히 또 신경 쓰도록 하겠고 이번 태풍에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승민 소방교 제주소방서 119 구조대 소속이었습니다. 지금 그 태풍 관련해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리 고영희 키우기님 태풍 한번 왔다 가면 소방관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다고 감사하다고 네. 고영희 키우기님 지금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곽덕출님께서는 좀 발음이 좀 곽덕출님께서는 어제 노형도 가로수가 도로에 넘어지고 소방관분들이 막 와서 치워주시더라고요. 네. 태풍 속에서 엄청 고생하시더라고요. 라고 댓글 주셨고요. 그렇습니다. 먹돌새기님은 소방관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맞아요.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네. 네. 그리고 곽덕출님께서 밑에 또 네. 태풍 다음 주에 두 개 더 온대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까 전에 전화 연결해서 네. 잠깐 네. 언급을 네. 하긴 했지만 이게 지금 인터넷에 보니까 그러니까 벌써 다음 태풍을 걱정하고 있어요. 네. 사실인가요? 이게? 바로 다음 주에 태풍 한두 개가 올라온다고 지금 예보는 지금 돼 있지만 네. 네, 좀 차후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가을까지 태풍 소식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무엇보다 이제 만반의 대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태풍 이제 바비가 오기 전에 가장 걱정했던 게 바로 코로나 확산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뭐 놀라셨을 텐데 제주에서 조금 안심하고 있다가 네. 수도권에서만 이제 막 증가하는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제주도에서 막 5명, 6명 막 이렇게 맞아요.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네. 좀 이제 놀라셨는데 29번부터 35번까지 뭐 2일에서 3일에 걸쳐서 한꺼번에 뭐 7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네. 순간 패닉 상태가 됐다는 분들도 좀 많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선 관련 뉴스를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틀 사이 제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6명. 이 가운데 3명은 JDC 직원과 그 가족으로 광복절 연휴 기간 수도권에 방문했다 감염되면서 수도권발 감염이 현실화됐습니다. 특히 오늘 추가 발생한 35번 확진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34번 확진자와 함께 식사했다 감염된 N차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JDC발 감염이 잇따르면서 JDC가 비상대책에 나섰습니다. 어제 저녁 JDC 직원과 입주기업 직원 등 38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해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자 전 직원들의 도외 이동과 회식, 대면 회의 등을 금지하는 등 복무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예, 뭐 네. 저희도 뉴스로 봤습니다만 다행히 그 JDC인 경우에 입주업체 또는 뭐 우리 JDC 직원까지 전부 이제 전수검사를 해서 음성이 다 나온 거죠? 네, 네. 뭐 총 386명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네. 실시를 해서 다행히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JDC 측은 이번 사태로 진짜 충격이 적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그런지 즉각적으로 직원들 회식 금지, 도외 출장 전면 금지를 비롯해서 초강수 복무 기준 조치를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전에 또 인천 지역 확진자도 제주 여행을 다녀갔다는 소식도 있었잖아요. 네, 지난 수요일에 확인이 됐는데요. 인천 서구 81번 확진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제주 여행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간 제주에 머물렀었는데 네. 관계 당국이 지금 역학 조사를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지역 감염, N차 감염으로 이제 번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고요. 지금 제주도도 이 재빨리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재 그 제주도 방역당국에서는 코로나 지역 감염 확산 차단을 하기 위해서 8.15 연휴 기간 동안 수도권을 방문한 도민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검사를 해줄 것을 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증상 상태에서 방치될 경우 혹시나 잠복기가 지나서 2차 감염자가 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그 선제적 차단 네. 방역인데요. 그렇죠. 다시 한번 또 불편하고 당황스럽겠지만 그 기간에 우리 광복절 집회나 수도권 등에 다녀오신 도민들은 적극적으로 검사에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그 제주 도내의 음압병상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그 제주에는 제주대학교 병원의 음압병상이 이제 89개, 네. 서귀포의료원의 3개가 확보된 상황입니다. 네. 아직까지도 이제 조금 여유는 있는 편이긴 하지만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이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제주도에서 이제 제주도에서도 확진자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음압병상과 음압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좀 다음 주에는 좀 최대한 즐겁고 우리가 좀 웃을 수 있는 네. 이렇게 미소가 지어질 수 있는 그런 소식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 와랑와랑 시사 김영찬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여러분 입맛을 다셔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좌영 선생과 함께하는 맛있을 수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건 또 뭡니까? 네, 춤을 추기 시작해요. 야, 이상하네요. 꿀렁꿀렁. 나름 유연해요. 솔로라고 대충 먹는다는 편견은 이제 그만! 홈밤너를 유혹할 맛집들로 고고고! 오늘의 첫 번째 맛집, 혼자도 쑥스럽지 않고 외롭지 않도록 좌석 배치도 완벽하죠? 과연 어떤 음식이 기다릴까요? 안녕하십니까? 혼밥 좌선생입니다. 이렇게 앞에 방자육에 이렇게 이쁘게 담긴 음식들을 앞에 놓고 혼밥을 즐기러 왔습니다. 방자육 위에 이렇게 음식이 놓여진 거 보니까 제가 마치 평생 혼밥을 즐기던 왕이 된 듯한 그런 느낌. 김이상궁 들거라. 중전! 충전 없느냐? 아, 이거. 아, 돌문어. 우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돌문어. 이야, 새콤달콤하게 요거부터 에피타이저로 툭툭 먹어보고. 혼밥인데 굉장히 잘 차려진 혼밥이네. 야, 원래 혼밥이 좀 잘 먹어요. 색감이 질기지도 않고. 야, 이거 새콤하니 되게 좋은데? 멋집니다. 이 소리. 가지. 가지. 가지 만 요게 먹고 싶었어요. 힘드네요, 오늘도 고기가. 가지를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탁 나눠서 안에다가 불고기 같은 걸 좀 넣어놨어요. 간장에다가 살짝 찍어서. 배고파. 아, 저때 바삭 소리가 나죠. 좀 들리네요, 약간. 튀김옷이 굉장히 바삭해가지고 가지의 식감을 아예 넘어섰어. 요거 별미인데? 요거 먹으러 와야겠네. 성게 아닙니까? 성게네. 이거는 좀 비비기가 너무 아깝다. 떠먹어야겠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떠먹어야 되겠어요. 이 성게 향이 지금 너무 신선해요, 성게가. 그리고 이게 밑에 씹히는 맛을 더하기 위해서 지금 포지랑 지금 오이랑 밑에 지금 쪽파랑 지금 다 돼 있어요. 와. 아유, 저걸 또 엄청 떠먹네. 거의 찢어지겠다. 내가 언제 양손잡이가 될지. 그리고 반찬도 너무 정갈해. 가지에, 깍두기에, 그런 미역무침에, 깻잎에도 좀 싸놓고요. 여지껍게 이렇게 딱. 저거 한 입에요? 설마. 김밥 싸듯이. 방울이지, 방울. 저건 김밥에 넣는 그래. 그만큼의 양 같은데. 김밥 말이야. 성게 돌문어 김밥 완성.
비빔밥에 맞서는 또 하나의 별미, 전복개우 비빔밥. 전복개우 비빔밥입니다. 이야, 밑에. 오. 오. 이게 개우입니다, 개우. 전복 내장을 버터에다가 잘 볶아낸 전복도 이렇게 잘 익혀서. 사정.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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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색깔 봐요, 색깔. 저 색이 나오죠, 저 색. 야, 이건 풍미가 엄청나다. 개우 볶음밥을 많이 먹어봤어요. 요즘에는 거의 안 먹어본 분들이 없을 정도로 많이 접해 봤을 거예요. 그 맛을 상상하지 마십시오. 아, 전혀 그 맛 아니에요. 저거 먹고 싶은데요, 저거. 어, 그러니까요. 네. 건강한 재료로 만든 수연 한상. 저 라멘 찍는 거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라멘이 나왔다. 군밤엔 라멘이 언제나 옳지. 영양과 맛이 가득, 식사 시간을 꽉 채워줄 특별한 라멘들이 나왔습니다. 외로운 미식가 좌영국, 혼밥너 좌영국이에요. 외로움은 맛있는 음식으로 푸는 거죠. 이번에는 라면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오사카, 아니죠, 구남동이에요.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 등장. 진하고 구수한 맛이 일품이라는데요. 제주 닭, 제주 닭육수를 이렇게 끓여서 뭔가 이 뽀얀 이 국물 보세요. 이게 무슨 닭육수야. 고기국수에 그 돼지 사골, 뼈를 우려낸 그 육수의 맛하고 똑같은데요? 깔끔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진해요. 국물은 일단 합격. 와. 그리고 위에 올려진 이 닭고기 보세요. 여러분들 닭가슴살 굉장히 뻑뻑한 거 아시죠? 저온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익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뻑뻑한 닭가슴살도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아, 보셨어요? 푸딩! 아! 굉장히 신선한 갈치살, 굉장히 신선한 고등어살, 그만큼 부드러워. 와, 수비드 닭도 일단 통과. 그리고 이곳만의 또 자랑할 점. 자가제면 내가 직접 만들었다. 면을 직접 다 만들었습니다. 와. 면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기대로요, 기대로. 저같이 양이 많은 사람들은 한 그릇 더 시켜 먹어야겠다 이러다니? 면은 요거 보세요. 면을 넣어줘. 그리고 하나 더 시키려고 그러면 아니에요, 손님. 밥을 말아 드세요. 밥을 줘. 별도의 추가 없이. 다른 거는 뭐죠? 탄탄면. 다음 메뉴는 탄탄면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장면 비비듯이. 그렇죠. 이것도 참. 아우, 여러분 죄송합니다. 일부러 이러는 게 아니고 구수한 향 뒤에 굉장한 향신료가 숨어져 있어요. 지금 뒤에 강한 향신료의 향이 그냥 뻑거니 나오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향신료 중에 팔각, 정향 뭐 이런 굉장한 강한 향을 내는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듯한 느낌?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향신료. 제주닭과 자가제면의 어메이징한 만남! 눈치 보지 않고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걱정 없이 제대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는 건 안 비밀. 취향 따라 입맛 따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혼밥너 저격 맛집들. 여러분의 선택은? 네. 아, 네. 어려워. 오늘 정말 아니, 저 하나 이실 짓고 할게 있습니다. 네네. 지난주에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봤잖아요, 먹방을. 그렇죠.
그 뒤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저 녹화 끝나고 그 냉면집 있죠. 네네네. 냉면집 가서 물냉면 먹었거든요. 그 소라 있는 거? 어, 톳. 톳 있는 거. 아, 톳 물냉면 위에는 톳이었어요. 네네네. 오늘도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힘들어. 오늘은 아, 오늘도 가야겠어. 재료 소진되지 않았나 싶어요, 저 집들. 이걸 계속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부럽고 네. 가고 싶고 이러다가 점점 이제 꼴보기 싫은 게 찍거든요. 애증이 막 생겨요. 얄미워요. 애증. 막 얄미워. 자, 오늘 끝나고 재료 소진이 될 수도 있나요? 네, 저 두 집은 네. 굉장히 젊은 셰프님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제주도 청년 두 분이 하는 건데 정말 열심히 하는 이번 두 곳은 제가 정말 평소에도 좋아하는 곳입니다. 그렇군요. 보통 라멘집은 이렇게 돈코츠 라멘 이렇게 그 돼지 육수를 이렇게 사용하는 라멘집이 보통 많게 마련인데 저기도 그런 라멘이 있었어요. 근데 저기는 제주의 닭이 굉장히 훌륭하다. 그렇죠. 그래서 제주의 닭을 홍보하고 싶다. 자기는 그래서 제주의 닭의 육수를 14시간 이상 푹 우려서 정말 그 진한 저 아까도 나왔지만 정말 제주의 고기국수의 육수만큼 그렇게 푸푸한 굉장히 진한 육수의 느낌이 나올 정도로 그 정도의 그 제주 닭의 육수가 나왔어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라면도 라면이지만 네. 아까 그 성게 비빔밥이랑 개우 비빔밥? 네네. 저는 그거 꼭 먹어보고 싶습니다. 아, 정말 좋았어요. 네. 저는 그런 말을 좋아합니다. 식기도 음식이다. 이 입에 들어오는 맞아요. 수저 그리고 용기 그 유기 그릇을 이용하고 그 굉장히 그 유기 그릇을 사용하는 가게는 굉장히 좀 연세가 든 사장님들이나 할 것 같지만 굉장히 젊은 셰프예요. 그렇죠. 사장님이 아 그런데 그 음식 보셨죠? 봤어요. 제주의 전통 요리 같기도 하지만 트렌드에 맞힌 맛 아 저기도 줄 서는 맛집입니다.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반응도 지금 뜨겁습니다. 네. 네. 고영희 키우기 님이 저걸 어찌 하루에 다 먹누. 그걸 어찌 먹네요. 그렇죠. 하루에 다 먹네요. 하루에 아까 비빔밥 3개, 라면 2개 다 먹었잖아요. 네. 닭가슴살 계속 드시면서 살 빼기 쭉 이어가시라고 오정선 님이 응원해 주고 계시고요. 요즘에 못 하고 있어요. 피치피치TV 님이 아, 오늘 유난히 얄밉다. 그렇죠. 오늘 좀 유난히 얄밉긴 그럼. 했어요. 오늘 컨셉이에요. 자, 오늘도 우리 좌영 씨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별책 프로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대신해서 우리 네. 은정 씨가 네, 1인 2역으로 또 별책 프로도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은 과연 누가 나왔을까요? 아, 네, 새로운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은정 씨가 잘린 거 같아요. 네, 오늘은 네. 제주 날씨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네. 저와 네. 함께 아침 뉴스에서 그러시군요. 또 날씨를 전해주고 계신데 김은지 기상캐스터가 함께 해주실 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제주의 날씨를 책임지는 날씨 우정 기상캐스터 김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이게 좋아. 좋아하시네. 굉장히 지금 설렜어요. 여기 좀 네.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 분위기가 좀 다른가요? 평상시 하던 네. 것하고. 제가 뭐 시청자로 늘 보고 있었는데요. 직접 네, 네. 출연하니까 감회가 또 남다르고요. 네. 제가 또 제주도 토박이잖아요. 아, 네. 그러시구나. 몇십 년 전부터 텔레비전에서 뵀던 MC분을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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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실제로 보니까 정말 10년 전과 똑같다. 변함이 없는 동안 미모를 유지하고 계시다. 역시 뭐 보면서 느끼는 게 저보다 네. 조금 이제 사회생활 경험이 좀 많으니까 네. 정말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생활. 티비에서 광이 나시더라고요. 아, 변함이 없으시구나. 이런 걸 보고 배워야 되는데. 네. 정말 멋있으세요, 선배님. 아, 네. 달락달락. 오늘 왜 이런 이들. 너무 좋다, 분위기 너무 좋다. 네, 네, 네. 바로 첫 번째 소식부터 들어볼게요. 네. 네, 코로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콕, 방콕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뭐 운동하기가 힘들어서 홈트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요, 조금 황당하고 웃긴 공유 헬스장이 화제라고 하거든요. 지금 함께 보시죠. 공유 헬스장. 네. 지금 이거 스피닝 네. 현장인가요? 그러니까요. 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있는 헬스클럽 같은데 옆에 막 네. 차도 지나다니고. 네. 공원 같은 거죠. 왜 지금? 중국의 따릉이라고 해요. 어머나. 네. 네. 그럼 공유 자전거. 네, 공유 자전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산까지 쓰시고 열심히. 아니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다들 이동할 때 도심에 쓸 수 있는 공유 자전거인데. 네. 이거를 그럼 이제 운동을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건가 저렇게? 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따르기 헬스에 빠진 모습인데요. 운동 효과가 좋아서 그런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 운동. 또, 네, 공유 네.
자전거다 보니까 이게 무료기도 하고 네. 또 동네니까 가깝잖아요. 그렇죠. 빨리 가서 운동할 수 있어서 인기라고 하는데 근데 좀 실제로 자전거를 사용하셔야 하는 분들에게는 네, 피해가 갈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실제로 중국 네티즌들도 따르기를 운동기구로 사용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뭐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두 번째 영상도 어떻게 준비가 있습니다? 네, 요즘에 코로나19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네. 이 이야기가 지치다는 분들도 있는데 이럴수록 느슨해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우리에게 우려의 마음도 들게 하고 걱정도 되게 하는 영상이 있어서 화제입니다. 네,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워터파크 물놀이를 즐긴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불안하죠. 문제가 되죠.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여름에 해수욕장들 많이 가니까 물놀이는 그렇다 쳐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물놀이 파티를 즐긴다? 조금 수긍하기 어려운데요. 그렇습니다. 분노 유발, 걱정 유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와, 중국이네요. 이건 정말 워터파크 수천명. 네. 마치 코로나 이전의 와. 상황을 보는 것 같은데 함께 공연도 즐기고 지금 마스크를 전혀 쓰지 않고 그러네요. 네,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전혀 지켜지지 않는 그러네요. 수천명이네요. 네. 여기는 또 놀이공원 뭐 이런 데 같습니다. 지금 저기가 맥주 페스티벌이 펼쳐지는 곳이라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으니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야외 물놀이 때도 그렇고 해변에 가서도 마스크를 꼭 껴야 되고 네. 거리뛰기 이런 거 계속 저희는 하고 있는데 이쪽 중국에서는 이미 그게 다 없어진 모양입니다. 네. 근데 이 네. 충격적인 영상이 담긴 곳이 바로 중국 우한입니다. 아하. 코로나19가 처음 네, 발생했던 곳이고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던 곳이어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맞나 싶은데요. 정말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리 물론 여름에 답답할 수 있고 또 물놀이 가서는 이게 젖으니까 더 네. 답답할 수 있다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사실 좀 너무 위험해 보이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영상으로 이렇게 극단화돼서 나와서 그렇지만 우한뿐만이 아니고 저곳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도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도 지금 이렇게 위태위태로운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긴장의 끈을 조금 놓으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세계적인 스타도 예외는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죠. 우사인 볼트가 코로나19 확진 판정 받은 거 알고 계셨나요? 네, 지금 이번에 봤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사과까지 하면서 반성했다고 하는데요. 왜일까요?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파티를 즐기고 있는 파티. 네, 우승입니다. 네. 춤추고 있어요. 네. 아주 가깝게 밀착해서 네. 네,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으셔서 춤을 여기에 또 스포츠 스타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고요. 사과 방송을 결국 했네요. 네, 마지막에 네, 네.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군요. 참가했던 다른 분들도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왜 코로나19가 워낙 확산이 빠르다 보니까 그렇죠.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파티를 즐기다 보니 확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지금 본인도 후회하고 있겠지만 저렇게 사과 방송까지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갈 걸 알았다면 네. 저렇게 생일 파티를 하지 않았을 테고. 그래요. 아무리 생일이어도 네. 안전이 안전과 건강이 제일 그렇습니다. 중요하니까요. 네. 마스크를 꼭 쓰고 파티는 다음에 네, 내년에 내후년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네. 오늘 또 저희 와랑와랑 TV 함께 처음으로 함께 해주셨는데 네. 저희 또 와랑와랑 TV는 장점이 댓글로 실시간으로 소통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댓글에 또 어떤 분들이 우리 댓글을 남겨주셨을지 한번 볼까요? 네, 아까 뭐 새로운 얼굴이 오셔서 좋아하시는 분이 한번 계셨습니다. 곽덕출님. 뉴페이스. 뉴페이스. 아, 우리 그 네.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막 그런 파티하는 모습 보면서 좀 다들 놀랐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네. 쿠쿠구칠님께서 네. 날씨캐스터님 반가워요 라고 네. 해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와랑와랑 TV는 이런 또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행복한 네. 마음을 갖고 네. 즐겁네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더욱더 또 즐겁고 재미있는 소식으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상캐스터였습니다. 우리 김은지 씨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네. 자, 우리 그 여름이면 이 폭염과 또 폭우가 더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봄, 가을은 짧아지고 여름은 길어지고 뭐 이런 느낌을 계속 갖고 있는데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 제주의 기후가 아열대화 돼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 거대한 환경변화는 실제 농업 현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제주에서는 실제로 이 재배되는 아열대 작물들이 점점 더 이제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그 재배 면적도 훨씬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제주에서 재배되는 이 열대 과일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선보이고 또 제주 농업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는 그런 기획 행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현장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주에서 열대 과일 파파야가 생산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상큼 달콤한 열대 과일을 맛보며 아열대 기후변화 속에서 변화하는 제주 농업의 현실과 미래를 생각해봅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영랑리. 한 농가의 비닐하우스 안은 마치 열대 우림 같은데요. 바로 대표적인 열대 과일 파파야 농장입니다. 이게 지금 아열대 지방에서 생산되는 파파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 노지에서는 아직 안 되는 그런 예, 과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온난화가 되면서 기후가 아열대로 변하고 있어가지고 예, 이제는 하우스 안에서도 예, 많은 가온을 안 해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과일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파야 재배를 위해서는 섭씨 10도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겨울에도 거의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 서귀포는 최적지죠. 이거는 일반인들에게는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요. 이런 파란 파파야는 그린 파파야라고 해서 동남아시아, 태국 이런 분들은 이거를 우리처럼 김치를 담아서 먹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제주에서 파파야 농사를 지은 지 5년째. 판로난도 겪었지만 지금은 직거래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농장에 직접 오셔서 사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육지에서는 저희한테 주문을 하게 되면 택배 배송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설동준 대표가 시범적으로 재배하는 또 하나 아열대 작물은 지중해에서 나는 올리브인데요. 제주 날씨에 적합한 올리브 종자를 키우며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게 이제 식재한 지 지금 이제 한 3년 된 건데 지금부터 이제 열매를 내년에는 많이 열릴 것으로 보겠습니다. 여름 아열대 고기압의 높은 기온과 건조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올리브. 지중해가 아닌 제주산 올리브를 맛볼 수 있는 날도 멀지 않았는데요. 기후변화 속에서 제주 농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지중해에서 이렇게 그 올리브 기름을 채취하는 그 올리브가 온난화가 돼가고 있어서 제주에서도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실제 2009년 35헥타르였던 제주 지역 아열대 과수 재배 면적은 2018년 58헥타르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태국 음식 만들기, 오늘 솜땀 만들기를 합니다. 이제 그린 파파야라고 하는 이 파파야 열매를 이놈의 기후 변화 때문에 제주도에서 열대 과일이 생겨나고 있어요. 아직은 생소한 열대 과일을 이용한 열대 음식 요리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아열대화되는 제주의 기후 변화와 제주 농업을 집중 조명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하나인데요. 제주에서 생산되는 그린 파파야가 신기하고 직접 요리해서 맛을 보니 이색적이면서도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아삭아삭하고 맛있어요. 이게 오이랑도 비슷한데요. 좀 더 오이보다 오이는 약간 물렁물렁한데 이건 좀 더 아삭하거든요. 제주에서 재배되는 열대 과일 특판전도 열렸는데요. 애플망고, 패션프루트 등 10여 가지의 열대 과일이 선보였습니다. 여기는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흔히 볼 수 없는 열대 과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제주에서 전부 다 생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기후 변화에서 우리의 제주의 농업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생태계의 어떤 그 긍정적인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생산하고 또 어떻게 소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러한 그 물음들을 지역사회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해서 이런 기획전을 준비했습니다.
미래 세대의 주인이 될 꼬마 손님들은 체험학습을 받습니다. 여기 있는 열대과일들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제주에서 생산된 것들이에요. 신기하죠? 아이들이 사는 미래 제주엔 감귤 대신 열대과일이 더 친숙할지도 모릅니다. 제주에서 나는 열대과일을 체험해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희가 애들이 바나나는 알지만 뭐 파파야나 애플 망고는 모르기 때문에 직접 와서 눈으로 관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장 한편에선 제주산 열대과일을 이용해 수제 아이스크림도 만들었는데요. 아, 요거는 열대과일이 패션으로 우리나라 말로 백한가라고 하거든요. 백한가랑 그리고 바나나 그리고 우리 제주산 수박 넣고 같이 갈았어요. 그냥 식감도 좋고 맛도 있고 애들이 먹기에 즉석에서 만든 아이스크림이라서 더 뭐 당분이라든지 이런 게 덜 들어가기 때문에 건강에도 더 좋고 잘 먹을 것 같습니다. 더운 여름날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만한 간식이 없죠. 제주산 열대과일로 만들어 재료 본연의 맛이 있는데 아이들에겐 어떨까요? 바나나 맛이에요. 맛있어요. 기후변화와 친환경 에너지 도서전도 열리고 있는데요. 기후변화와 친환경 에너지를 주제로 한 도서 70여 권과 포스터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낯설지 않은 제주산 열대과일. 달콤한 과일을 맛보며 기후 변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 제주 농업과 친환경 생활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요? 네, 제주에서 이렇게 다양한 과일이 있다는 걸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바나나, 망고 뭐 이 정도는 알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열대 과일 제주에서 만날 수 있다니 참 신비롭고 놀라운 일인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저는 또 특히나 이런 아열대 과일들을 참 좋아해서 평소에도 네. 많이 즐겨 먹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또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친환경 에너지 이용 그리고 친환경 생활 등을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노력이 좀 더 절실할 것 같은데요. 기후변화와 제주 농업기획전은 앞으로도 계속 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가지고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요. 네. 좀 어렵게 느껴지는, 좀 멀게만 느껴지는 예술을 쉽게 만나보는 시간이죠. 네. 외람된 문화생활 함께 보시죠. 'Everybody loves the things you do. From the way you talk to the way you move. Everybody here is watching you. 낚시꾼들. 아니, 뒤에 오토바이 지나가고. 오토바이도 있고요. 대부분이 좀 강하게 오셔가지고. 외국 느낌 물씬 날 뻔했는데. 아, 좀 아쉽네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감동의 선물을 들고 왔는데요. 외람된 문화생활 함께 만나보시죠. 강나루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우리 아까 전에 리허설 때 굉장히 밝고 신났잖아요. 네. 오늘 굉장히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네, 이곳은 카페다. 카페에서 언정이랑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하는 편안한 토크쇼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강조하시는 이미 불편해지셔가지고 네. 설치 예술을 오래 하셨고 조형이나 이런 쪽으로 좀 오래 하신 작가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전시인가요? 이전에는 저의 작업들이 무엇을 어떻게 만들고 무엇을 어떻게 그릴까 이런 완성에 대한 집중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제주에 내려와서 토종텃밭의 활동을 이어가면서 지금 전시는 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덜 할 수 있을까? 제가 무엇을 어떻게 인위적으로 덜 하면서 저의 생각들을 표현을 담아볼 수 있을까? 뒤에 있는 영상을 보면은 네. 원래는 도시의 삭막한 공간들을 네. 어찌 보면 좀 폐허 공간들 이런 공간들을 이제 이 영상에 나왔듯이 새롭게 씨앗을 뿌려서 가꾸셨더라고요. 차차 이렇게 제주에서도 대안 공간이나 이런 일상에 숨어 있는 공간들이 어떤 생각지 못했던 작업이나 어떤 생각지 못했던 누군가의 생각을 접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작가님, 아 근데 외람된 좀 질문인데, 네. 요 썩은 네. 상태, 요 한라봉 요거 어떤 건가요? 이거? 창가에다 저 작은 캔버스 두 개를 놓고 이제 간식으로 먹으려고 이제 따서 이제 올려놨는데 저 캔버스 위에 작은 한라봉들은 계속 변화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변화의 과정을 보면서 아 이게 내가 그냥 생각하는 그냥 이 자체가 살아있는 조각이구나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고 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인위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맞네. 이 자체가 저에게는 살아있는 조각처럼 느껴져서 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구구절절히 그렇게 잘하는 이유가 여기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아 지금 뭐 거의 다 하셨기 때문에 맞춰도 네.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농업 네. 어떤 이런 부분에 네. 있어서 같이 어떤 더 많은 제주의 풍성한 문화와 예술과 농업을 조금 콜라보할 수 있는 역할이 네.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또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아름답게 꽃 피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씨도 참 예쁘시네요. 네, 네. 아, 진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제가 오기 전에 사실 소문이 자자했어요. 백강희 네. 선생님에 대한 어떤 제주의 어떤 굉장히 뿌리 깊은 그 전설적인 역사들. 하도 전설적인 게 많아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교직을 하셨어요. 제대로 학생들을 잡았다는 전설적인 소식이 있었어요. 잡았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고 제가 어쩌면 도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이. 네. 학교라고 하는 게 있죠. 네. 공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인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인성 이렇게 갖추다 보면 고문 뒤따라오게끔 돼 있어요. 백강희 선생님, 이번에요. 사실 이 전시회를 딱 들어왔을 때 제 느낌은 순간 놀랐어요. 그림을 그렸다고 들었는데 이 수시계가 잔뜩 꽂아져 있는 줄 알았어요. 예. 긁어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대상이 정해져 있을 적에 긁어내는 쪽입니다. 찍어내는 것도 있지만 날카로운 칼로 긁어내는 네. 긁어내서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죠. 역광으로 소나무가 이렇게 단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거기서 많이 본 느낌이 이거다 싶어서 그게 이제 세안도에 나오는 잣나무하고 소나무하고 그런 그 저기 연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첫 구상하고 첫 스케치에서 나온 작품이에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우리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아, 잘 빠졌다. 와. 그런 얘기를 해요. 잘 빠졌다. 네, 네 이렇게. 그럼 마음에 든다는 얘기죠. 너무 진짜 애정하는 작품인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딱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선관을. 아, 지금 요 의미는 어떤 거냐면은 지금 아까 전에 우리 촬영하기 전에 하고 싶었던 말이잖아요. 네. 우리 성홍 MC님이랑 또 우리 홍범 PD한테 하고 싶은 말 있잖아요. 와가지고 봐야 돼요. 학교, 와서 보라고 네.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 다닐 적에는 제가 이런 그림을 안 그렸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양반들이 그때의 정수하고 지금의 정수하고는 아마 틀릴 거예요. 이제 선생님이 변한 모습을 이제는 사회 나와가지고 합니다, 사회 나와가지고 활동하면서 와서 봐야 돼요. 이거 돈 많이 줘야 돼요. 나름대로 아무튼 어떻든 간에 이런 기법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저 혼자 지금 이렇게 칼질 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설명이 깊습니다. 서두가 굉장히 깊습니다. 네. 네. 그걸 얼마인가요, 선생님? 비싸요. 차 한 채는, 차 한 대는 더 가죠. 차도 차 나름인데. 차도 차 나름인데. 앞으로의 조금 더 그런 계획들이 있으시다면 향후로 보통요 작가는 네. 생명이 뭐냐면 작업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작업을 하려 그러면 많은 대화를 이루어져야 돼. 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보면 미친 놈이라고 할 정도로 바로 그런 아픔과 그러한 고통 속에 바로 이러한 작품이 태동이 안 되나 그렇게 싶어요. 그래서
작가는 오로지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길 없어요. 네, 아 오늘도 네. 아주 좋은 작품 잘 만나봤습니다. 이은정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점잖아지셨어요? 아, 저 원래 점잖아요. 굉장히 젠틀하신데 이렇게 점잖아지셨지? 아니 그 아까 선생님 보니까 자꾸 이게 저희 은사님이시거든요. 아, 네.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요. 어, 그 인연이 있다고 그러길래 어떤 사이신가 그러니까 했었거든요. 저희 학교 다닐 때 미술 선생님이셨죠. 네. 네. 그리고 보통 진짜. 굉장히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가르침을 받았죠. 오, 아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를. 인성과 도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아, 많은 학생들이 도리를 배우고. 와. 근데 이렇게 막 그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저에게는 참 잊지 못할 은사님이시죠. 상당히 잊지 못한 지금 약간 그러니까 추억에 잠기신 건가요? 목이 메었어요 또. 네, 그럼요. 저분이 있었기에 제가 있는 거니까. 맞아요. 네. 아까 그 우리 글에도 올라왔던데요. 아까 그 낙장부림님이 본교생과 타학교 학생도 차별 없이 계도했던 분이다. 다른 학교 학생이니까. 진정한 선생님 아니신가요? 정말 진정한 우리 스승님이신 거네요. 그럼요. 네. 아, 그리고 뭐 네. 인성 교육 많이 받았다 뭐 그런 고백들도 많이 해주시네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아까 그 네. 전시회도 좀 추가로 좀 소개해 주셔야 되죠. 아까 네네. 그 다방 프로젝트. 네. 네. 그러니까 이 다방 프로젝트가 뭐냐면 네. 다양한 방면으로 예술을 시도한다 이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다방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2020년 제주 문화예술재단의 청년 문화 매개 특성화 사업에서 이번에 선정돼서 네. 이제 강나루 작가님께서 이제 전시를 하시고 또 앞으로 11월 29일까지 초대 작가 네 분과 더 함께해서 이런 어떤 콜라보레이션 하는 전시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자 오늘도 이은정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벌써 또 와랑와랑 TV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태풍이 또 지나갔고 태풍 지나가니까 또 원래 우리가 또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까지 저희를 계속 힘들게 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서로 또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네. 잘 버티고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말에는 그만큼 좀 소중한 사람들과 온전하게 쉴 수 있는 휴식의 시간을 잠시나마 소중하게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We come together in the worst of times.